네,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. 이번 어떤 건데요. 네. 그냥 이제 무속 쪽이 아예 아니에요. 뭐 전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. 나 그런 얘기들 좋아해. 예. 네. 아니 객관적으로 저도 이제 저번에 청소년 보호법 뭐야 보호법인가? 뭐 그거 해갖고 얘기도 했었는데 요번에 그 35짜리 그 어금니 아빠. 예, 그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? 아 그거 완전 충격 먹었어. 나도. 예. 네. 그거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. 나는 인간. 카운셀링. 카운셀링. 나는. 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인간 말종이 얼마나 더 나올지 난 궁금해. 아 정말 진짜. 대단한 새끼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. 야 진짜 저는. 어떻게 산닭을 털도 안 뽑아 먹고서 안 뽑아 놓고 먹을 새끼지 그게. 지 새끼도 팔고 뭐 지 뭐 그 망자가 되셨지만 돌아가신 와이프도 팔고 뭐 그 겉의 내용들만 봤을 때는 인간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도 이 아까워. 인간인가 싶은? 인간인가 싶은 정도도 아니고 인간일까? 대려 난 아니 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요. 기부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난 이해가 가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이 뭐 내가 1,000원을 기부를 하면 그게 10명이 모이면 만 원이 되고 100명이 모이면 10만 원이 되고 1,000명이 모이면 100만 원이 되잖아요. 근데 그 딸내미 살리겠다고 그 돈 보내준 사람들 돈으로다가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더만. 그쵸. 지 혼자서 뭐 차도 뽑고 뭐 무슨 업소도 하고. 야 심지어 거기 가서 옛날 저희가 고등학교 때 꿈의 차가 이제 BMW 520D였어요. 네. 그거 타고 다니더라고. 제가 그때 그러니까 사진으로 땅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애가 아픈데 그 돈 갖다 그게 아니 들어오나? 보니까 그 애가 다 낳았는데도 뭐 그걸 해달라 그래가지고 뭐 마누라도 뭐 성매매를 시킬라 그래가지고 뭐 마누라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. 그랬다더마. 어떻게 아니 야 인간으로서 할 수 있을까?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또라이인 것 같아요. 솔직한 얘기로 그래. 나는 이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되는 짓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부모 욕하는 거 그리고 인성을 가지고 논하는 거 또 뭐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를 가지고 논하는 거 뭐 욕이야 뭐 18조팔이야 뭐 다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칩시다. 허나 그 욕에도 정말 어마무시한 뜻들이 너무 많이 숨어 있는데 그 욕을 하기도 아까워. 진짜 뭐 사지를 찢어 죽여도 아까운? 이라고 표현해야 되나? 인간으로서 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.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. 요즘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고 또 너무 많이 발전을 해 나가지만 아이들이 성인을 모방한 범죄들도 엄청 많이 생겨나고요. 또 성인들 역시도 어쩜 그렇게 기발한 방법들을 써가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나는 신기해. 근데 보면 잘 생각해보면요 옛날에 했던 걸 응용하는 거다 범죄들도. 그쵸. 막말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나는 그럴 것 같아.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막 그 무슨 뭐가 합법화 되면 이 성을 사고 파는 부분이 합법화가 되면 막 진짜로 다른 나라처럼 막 동물들 막 그리고 어린아이들 막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엄청 클 것 같고요. 난 너무 무서워 그런 게. 나는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세상이 정말 맞는 세상인가 싶어. 뉴스에서 보는 내용들이 혹은 뭐 드라마에서 보는 내용들이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? 근데 나 여기 앉아서 상담하다 보면 정말 뭐 뉴스에 나왔던 분이 우리 집에 와. 그래서 상담을 해달래.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. 그리고 뭐 아니 여하튼 뭐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고
어금니 아빠가 책도 쓰고요. 네. 뭐 또 뭐 딸내미 팔아가지고 별의 별짓을 다 했더만. 야, 인간으로서 할 수 있을까? 그게? 그 인성,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려고 한 걸까? 아니면 그냥 인간의 탈을 쓴 그냥 쓰레기로 살려고 한 걸까?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. 막말로 그렇잖아요.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. 나만 아니면 돼. 근데 요즘 보면 뭐 그 어금니 아빠 얘기뿐이 아니라 뭐 중학생 여자애가 에이즈 걸려가지고 어 그것도 있어요. 어 네. 19살짜리가 포주 역할을 했다더만. 야 씨발 뭐 진짜 남의 씹은 부직갱을 웃으신다더니 막 쑤셔야 되는 거지. 근데 진짜 뭐 그 누가 그 성병을 옮겼는지도 모르고 또 어 그 성병을 옮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혹여 어린 사람들이랑 나쁜 짓을 하신 분이 계시면 어서 빨리 가보세요. 보건소 가면 공짜래요. 아, 보건소가 문제가 아니고 나 그거 어휴 저 그거 듣고 응. 아 근데 놀란 사람들 진짜 많이 있을걸? 아 근데 자기 딸뻘에 대고 그렇게 하고 싶나? 되더라고. 아니 우리 집에 50이 넘은 남잔데 네. 53살인가 우리 집에 왔어. 근데 23살, 22살짜리 애인이 있는 거야. 네. 딸이 둘이야. 딸이 걔보다 눈 아이가 많아. 아 그래요? 어. 상식적으로 이해가? 이해 안 가죠? 나는 안 가. 난 못할 것 같아. 그거 보면서 그런 희열을 느낀대. 아 그래요? 어. 난 어... 그렇대. 상식 너무 많은 것 같아. 어, 상식선에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문신한 거 봤어요? 어. 그게 제가 타투 하는 사람들 많이 알아요. 네. 그 사장님 모르는 사람은 누구야? 네? 있어요. 타투 하는 사람들 많이 아는데 어. 이제 단가를 물어봤어요. 단가를 어. 이제 물어보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문신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깡패 생활을 막 하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 기본적으로 그거 하려고 하면 네, 천만 원 이상 든대요. 그냥 등 한 판 넣는데 뭐 한 400 싸게 하면 500, 400이죠. 팔 뭐 넣는데 한 150씩 뭐 200씩 네, 들어가고 거의 천, 천, 3천이 넘지. 많이 들면 3천이래요. 많이 들면 3천이고 그 살이 뻗친 거야 걔는. 아니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참지? 저 문신 안 없거든 저도. 어. 난 못할 근데 것 같아. 그게 한 번 하면요 네. 계속 하게 된대. 그 문신 뜨는 사람들도 그 뜨면서 희열을 느끼고요 받는 사람들도 그걸 받으면서 희열을 느끼대. 아니 제 후배도 계속 지금 문신 하거든요. 어. 계속 하거든요. 난 봤어. 뭐 여기다도 하고 뭐 여기 맞박에도 하고 여기다도 하고 목에다도 하고 뭐 개성이죠. 개성인데 근데 솔직히 근데 방송 나와서 뭐 그 사람들이 그래 어렵게 살고 막 이래갖고 도와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악용해서 아, 네. 그거를 이용하니까 문제야. 네,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쳤는 줄 알아? 정부에서 가르친 거야. 어? 정부 얘기하지 마시죠. 내가 아, 무서워. 뭐 그래요 뭐 옛날부터 무슨 정권 넘어오지만 그래 누나 얘기하지 마세요. 안 해. 하지 마세요. 어, 나 그네 타고 싶어서 네, 오늘. 그냥 하지 마요. 그래 누나는 아직 하면 안 돼. 어. 네. 여하튼 그건 정부에서 가르친 거야. 왜 그러면 응용한 거다? 그렇죠. 뭐 이렇게 해먹는 걸 가지고 응용한 거고 뭐 무슨 땡땡의 열매 뭐 그거 응용한 거고 뭐 그런 거지 뭘.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 같으면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때거리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속 편해. 막말로 여기 신당에 쌀 올리고 뭐하고 하면 그런 것들 내가 다 먹겠냐고. 쌀 몇백 킬로를. 제가 봤을 때 무덕의 선생님들이 어. 많이 기부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그런 걸 몰라요 사람들이. 근데 막말로 그렇다? 네. 목사님, 스님, 네. 뭐 신부님 건드리지 마요 거기. 뭐 이렇게 다 하잖아. 예. 근데 무당놈, 무당년 아 이거다? 암만 잘해도? 그쵸 그쵸 어
막말로 무당년 무당년 놈 되는 건 한순간 내가 이 얘기하면 야 뭐가 얼마나 떳떳해서 너는 그런 얘기를 한 난 떳떳해 어 나는 최대한 남한테 내가 피해를 아예 안 주고 살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피해만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 그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 그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나서 그런 거야 또 어금니 아빠 같은 일이나 에이지 근데 걸린... 분명 또 네.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연말 되면 에이지 걸린 그 여학생 어. 근데 그 부모 그런, 네. 입장은 얼마나 한스럽겠어 확 치죠 원스럽고 그러니까 그 내 새끼가 잘못된 거는 알지만 내 새끼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도 잘못된 거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쵸 어. 난 그렇게 생각해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그러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쵸 알겠습니다 네.